뭐 그저 좋죠. 웃음을 좀 감추고 하세요. 들리는데 어떻게 아,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네. 그러지? 좋네요. Gear Times 커스텀샵 베이스 사연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1963 프리시전 베이스 헤비릴리이고요. 왜? 금액 때문에. 가격은 887만 2천 원입니다. 뭐 굉장하죠. 뭐 커스텀샵이 요즘 그렇죠. 800으로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900,000짜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기타 쪽에는 뭐 이미 그냥 뭐 800이면 그냥 그런갑다 하는 수준까지 지금 가격이 올라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베이스 쪽에서는 아직도 800이 좀 세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지금 최근에 했었던 63들만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700만원대였거든요 둘 다. 근데 800인데 800 후반까지 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이긴 하죠. 작년 5월에 했었던 1963 프리시전 베이스 저니맨 렐릭이었고요. 에이지드 3톤 선버스트가 728만원이었는데 그때 81.5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P베이스 중 최고, 믿음의 연도 1963 이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11월에 나왔던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이게 그리고 렐릭도 저니맨 렐릭의 그냥 렐릭이 오늘은 헤비 렐릭이잖아요. 헤비 렐릭이라서 가격이 더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올림픽 화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749만원으로 나왔었고요. 82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건 심지어 가성비도 12-13 이 가격에 이 가성비 받기가 쉽지 않죠. 네, 통장 잔고를 잊게 하는 사운드. 사운드는 하나인데 그 사운드가 너무 좋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정말 높은 점수 82점을 받았습니다. 단일 메뉴 맛집으로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근데 887만 2천원이라 이건 가성비에서 아무래도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수준의 가격이고 그래서 오늘은 80점을 과연 넘길 수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리얼 넘버 CZ579589 모델이고요. Made in USA입니다. 전장 116.5cm, 무게는 4.22kg, 두께는 41+2mm, 12프레디 뚤레는 85mm입니다. 바디는 엘더 헤비렐릭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손 메이플렉의 60s 스타일 오벌 C쉐입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본넛에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플랫이 아니고 라운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7.25인치 184mm 레디우스로 빈티지한 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입니다. 프렛은 20 미디엄 점보 6150 프렛이 올라가 있고요. 픽업은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62 P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빈티지 와이어링, 브릿지는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톤 다 올리고 뭐 그저 좋죠. 웃음을 좀 감추고 하세요. 들리는데 어떻게 아,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네. 그러지? 좋네요. 그냥 뭐 여러 개 쳐주세요. 어차피 소리가 하나밖에 네. 없어서. 톤 내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톤 올리고 이번에는 공간계 놓고 좀 멋진 사운드, 멋진 연주 한번 들어볼게요. 드라이브 한번 갈까요? 네, 가시죠.
좋습니다. 슬랩도 가볼게요. 네, 뭐 치기 어렵지만. 되게 좋습니다. 계속 치고 싶게 만드는 베이스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다예요. 와. 뭐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아주 종류별로 열심히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일단 블루스 진행부터. 야, 어쩌니? 진네. 발라드 진행으로 가볼게요. 654샵45. 제 중간에 코드를 헷갈렸어요. 4를 쳤죠? 4샵 쳐야 되는데. 야, 진짜? 너무, 너무 좋네. 아,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뭐 다 나오네요. 이게 뭐 이제 세게 치고 싶은 데 있으면. 이제 베이스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 지금 눈에 보이네요. 와, 이건 진짜 평생 함께 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한 줄 평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야, 꿈속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아, 꿈속에 영원한 나의 동반자. 꿈을 꾸게 하는 베이스군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화가 나. 근데 소리를 들으면 또 화가 풀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한 줄 평, 지독한 사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딱이네. 어. 딱이다. 아, 사랑하는 걸 멈출 수가 없어. 화는 나는데 이런 느낌이죠. 네,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맞았지.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2. 지독한 사랑이네요. 안 떨어져요. 네,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 81점 나왔습니다. 평균. 어쨌든 80은 넘겼는데요. 지금 보면 가성비는 승채씨는 1점, 저는 2점이 떨어졌는데, 저는 가성비가 떨어진 만큼 총점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승채씨는 가성비 1점 떨어뜨린 걸 디자인에서 꾸역꾸역 맞춰가지고 예전이랑 같은 점수로 어떻게든 맞췄어요. 이거야말로 지독한 사랑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80을 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81로 나름 넉넉하게 넘었고요. 역시 63은 63이다. 프리시전 좋네요, 정말. 너무 좋다. 단일 메뉴 맛집으로는 뭐 최고의 기타가 아닌가 라는 생각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6위 프리시전 베이스 랠링 모델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격은 800이 넘어요. 826만 8천원. 이제 뭐 700짜리가 없네요. 그 다음 시간은 837만 8천원. 아 정말 굉장합니다. 너무 비싸. 뭐만 하면은 800, 900이 이러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6위 프리시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큐타임스 페이스타임스.